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날이 도래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놓은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수순에 밟아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노총 문제도 다 뒤져서 엎어놨는데, 우리 정결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수사는 되어가고 있겠지만, 뭐 민노총 당내에 있던 간첩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뭐 회계 비리들, 뭐 이런 부분들 풀어나갈 문제들이 아직 선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번에 민노총은 확실히 정말 때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바른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전교조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30, 40대, 뭐 50대까지도 지금 성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차제에 뭐 그런 시대까지는 다 바꾸지 못하도록 MZ세대, 특히 더그 이하의 세대들은 올바른 정교조가 바뀌어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개혁 잘 이루어지고, 이번에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힐링, 뭐라 그래? 뭐라 그럽니까? 무슨 문제? 킬링 감옥. 네, 힐링, 이런 문제, 시험 문제들, 이런 부분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방금 듣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문교부에 이제 뭐 차관도 뭐 경질되고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빨리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금개혁, 정말 2025년 되는 연금이 고갈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단화 후에 내년쯤에는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 연금이 잘 고갈되지 않고 또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제대로 연금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터키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이 가짜 뉴스들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빌리지에 터지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에서 터진 핵폭발로 인해서 그동안 그걸 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시켜놨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 처리수 만들어서 물에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정권 때에도 이미 이루어져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거짓뉴스를 만들어서 당장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식으로 정보를 공략하고 있는데, IAEA 이번에 사무총장도 왔다 갔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저 북한에서 하나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핵이도 지금도 급선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갖고 호도하고
어쩌면 이걸 이슈로 잡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특히 차기 선거에 자기들이 총선에 유리한 구조를 처리하려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가 이게? 그 고속도로 뭐 원희룡 장관을 백지화시킨다까지 그것을 가지고 첫번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의심한다 그러면 차라리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손을 긋고 나가는데 또 그렇게 했다고 또 문제가 많고 저는 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정신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래요. 이번에 그 우리 저 한 총리가 나와서 발언 하나 보면은 저들은 그 미리 자료도 주지 않고 계속 그 즉석적으로 정부에 어떤 공격만 가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만 던지고 그러는데 우리 한 총리가 아주 그런 거 단호하게 뭐 김민정, 고민정이니 뭐 다들 무력화시키는 것들 보면은 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에요. 한성수 정부의 한 총리도 나와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하고 받아내고 뭐 원희룡 이번에 장관 하는 것도 정말 팩트 같고 하니까 예, 너무나 저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들의 거짓 선동들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저들 민주당을 괴멸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야만 진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 현안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창하고 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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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연설에 저희들 하나 앞에 아버지 우리 한국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아버지 3대 개혁들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동개혁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개혁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오. 연금개혁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있으므로 저희가 바로 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또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 거짓 뉴스가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아버지 그런 이런 괜책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오. 부메랑이 되어서 아버지 오히려 민주당들이 괴멸되고 파멸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죠 보시죠. 아버지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셨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셨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셨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나라의 모든 아버지 민주당의 잘못된 악행들 다 아버지 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셔서 주님하시고 우리가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날 모든 현안 문제들 하늘밖에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역사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불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인자하시기로 하시고 은혜가 불어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든지 하늘 장전에 부끄러져야 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부끄러져야 합니다. 저는 품어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저희가 불어주시고 역사이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2024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화되는 문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일화되지 않으면 역시 또 패배하고 맙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뭐 당들이 다 그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 갖고 사분을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이런 공천 과정에서 우리 여당들이 잘 여당이라고 보기보다는 보수파에서 단일화 먼저 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찢기지 않고 표가 찢기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의 이런 팩트하는 것 같고 거짓 선동하기 때문에 표를 많이 이미 갉아먹어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서 뭐 부정선거 걱정하는 것보다 정말 국민들이 바로 돌아서서 이번 2024년에는 우리 보수 200석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야 되만 이 나라의 이 정치 질서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디씩 더 거들어서 기도할 때 이재명 비리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문재인 비리는 아직도 덮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다 들춰내서 적폐 청산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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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2024년도 청산을 아버지 반드시 보수 아버지 200석 이상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요 국정을 완전히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법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가지 허물어진 것들 아버지 법에서 아버지 수정해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보수정당에 아버지 200석 이상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입법적인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직사가 바로 세우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명 아버지께 법정에 세워주옵시고 문재인도 법정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싸움 덩들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정배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격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의 은혜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전에 내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한미일 이 공조체제가 정말 순수하게 이 아시아 지역을 저 공산세로부터 막을 수 있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보를 튼튼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목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뭐 다른 사사로운 이익이 끼어들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조할 수 있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악법들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민주당이 다 통과시켜버리면 정말 나라가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민자치법 또 보안법도 다시 부활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광복회 경기지부 그 각 지역
지부장이 교체가 돼서 2층 지원하고 이제 새로 된 지부장을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의 전부 그 임명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어저께 연주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지난 토요일 날 그 남태규 그분 내 이름을 남 교수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 남 교수 얘기하면은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너무 삭불하다. 응? 김대중이 밑에 있을 때 안기부장 하면서 그 국정원으로 그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그 유능한 대공 이 수사관들을 한 600명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라서 하여튼 이런 국정을 초토화시켜 놓은 사람이 지금 이종찬이에요. 할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또 뭐 광복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 한 사람에서 뭐 어떻게 뭐 뒤바뀌어 올 건 없겠지만은 그런 분이 광복회장 맡았다는 거 먼저는 그 전에는 또 김원용 광복회장 맡았던 분이 누구죠? 김원웅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행보가 완전히 작발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이정찬에 대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경기지부장 맡았던 황덕호 RTC 6기 되시는 분 그분이 이번에 지부장을 맡아서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요. 그분은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이 보안법 때문에 정말 부활되어서 간첩들 다 색출해야지 저 반의 간첩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간첩 활개를 치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 한전 세상입니다. 이런 법들도 다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일 관계 또 우리 국회 상정되어 있는 악법들 철폐되게 하시고 보안법 같은 것들을 부활시켜 주셔서 정말 이 공산의 이 종국의 좌파 세력들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입법들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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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오로 가신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한미일 공동관계가 자유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소년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아버지 대적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가드레인을 확실히 안보를 지켜야만 이 아시아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전쟁의 사례들로 자유민주 체제가 아버지 위협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평안한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우위를 피해서 우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전편이 강화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중국 세력들 아버지 러시아 세력들 북한의 아버지 모든 회기원처를 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앉히고 소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 상장에 있는 악법들 동서협법 선봐 주옵소서. 아버지 법학적 처리는 이를 절대 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민자치법도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신도 깨어버리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보안법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날의 법규안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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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안 문제들을 놓고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